예, 안녕하세요. 금성 쿠킹입니다. 오늘 일정이 갑자기 급한 게 잡혀서 저녁 늦게 현장에 들어왔고요. 동탄 롯데캐슬 아파트입니다. 앞에는 메트로폴리탄 건물이 아주 높게 솟아있네요. 홈플러스도 앞에 있고. 평수는 37평이고, 공사 내용은 전체 샤시 작업을 했어요. 전체 샤시 작업을 했고, 기타 마감 작업이 필요한 곳인데, 평수는 37평이고요. 크기상을 보니까, 좀쫄대가 안방에 빠져있어서 임시로 고정을 해놨네요. 이런 경우는 실리콘으로 마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고요. 요거를 보시다시피 간격이 아주 넓어요. 두껍고 잘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사는 다 끝나질 않았고 입주청소는 이번 주 금요일 날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 마감을 위해서 한번더 방문을 해야 될것 같네요. 오늘은 샤시 작업만 하는 걸로 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걸레받이 실리콘은 아주 잘 썼네요. 이 정도만 깔아주면 문제는 거의 없어 보이고요. 이쪽은 다시 필름 작업을 했는지 실리콘이 쌓이질 않네요. 그럼 저는 지금 시간이 일단 없으니까 샤시부터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작업하는 동영상을 찍었었는데 사용 방법을 몰라서 1분 단위로 이렇게 되고다가 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도 지금 또막 부닥치고 그러네요. 뭐든지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녹화를 해놓고 보면 또 개선할 점이 나오겠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든지 시작을 해서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이 같은 경우는 레일이 오래돼서 잘 굴러가질 않네요. 지금 제가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하는 작업은 필름 작업을 할때쓴 프라이머가 유리에 묻어 있습니다. 유리에 묻어 있어서 이 프라이머를 제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작업 현장에 따라서 필름 사장님들의 실력에 따라서 어지는 프라이머가 전혀 묻어있지 않고 깨끗하게 작업이 되어 있는 현장이 있는가 하면 어지는 너무 지저분해서 작업할 의욕을 떨어뜨릴 정도의 그런 현장도 있습니다. 지금 현장은 여기서 관리하는 현장은 팀 사장님이 작업을 깔끔하게 하시는 분이라 전혀 문제가 없네요. 자, 일단 프라이머를 제거를 하고 기존에 있었던
실리콘으로도 말끔히 제거를 해주고, 이게 제 공구 가방입니다. 저는 작업을 할때 그리센 또 맞는 걸로요. 이것을 먼저는 제거를 해 주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야지 흥김이 없이. 실리콘 작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말끔하게 어찌됐든 방법이야 뭐 무수히 많겠죠. 어찌됐든 깔끔하게 작업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깔끔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정교성을 많이 만들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방 하나. 청소가 완료가 됐습니다. 저는 굳이를 그때그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만드는 방법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제 만드는 방법을 여긴 올렸는데 영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많이 좀 낮은 것 같아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신발이 한 척밖에 없네요. 아, 여기 있습니다. 자, 굿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펜치가 필요합니다. 펜치로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펜치로 눌러주시는데 아주 납작하게 눌러주는 게 아니라 가볍게 눌러주는 겁니다. 가볍게 눌러주고 칼을 이용해서 한 0.8mm 정도 나오게끔 절단을 15도 정도로 해주시고요. 요 정도 나오죠. 앞에 모습은 요 정도, 뒤에 모습은 요 정도. 거의 반다리라기보다도 더, 둔각이죠. 한 5도 정도? 그 정도로 보이네요. 그리고 다음 과정은 지금 실리콘을 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퍼져나오는 게 가장 문제가 되죠. 퍼져나오기 시작하면 그걸 또 정리하느냐고 또 시간을 다 보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실 기술자와 일반 아마추어하고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몇번 터주고요. 잘 보시면 잘 보이실 겁니다. 요 앞에를 눌러서 요 정도의 발가락이 되나 몰라요. 요 정도의 모습. 그리고 또한번 해야 될 것이 중간에 좀 달궈서 좀 휘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목적은 밑에서 위로 올라올 때 만약에 이게 직선이 됐다 그러면 수직이 나오기가 힘들죠. 이렇게 좀 굽어져 있는 상태에서 올려야지 수직으로 올라가기가 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굽어놓고 작업을 합니다. 언제나 작업을 시작할 때 쓰레기 봉투를 하나 준비를 하시고요. 지금 공산 후에 작업을 다녀와서 쓰레기가 좀 찼는데 이것을 이용을 할게요. 이용을 하고 그거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군입니다. GP공보다 훨씬 나아요. 자, 목장갑을 꼈고 일회용 장갑을 착용을 합니다. 장갑을 착용을 하고, 사실 실리콘을 쓸 때는
순서가 있어요. 네 짝짜리도 있고 두 짝짜리도 있는데 언제나 안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잘 녹화가 될수 있게 있기를 바랍니다. 잘 지저분한 거는 일단 청소를 해 주시고요. 나중에 이론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시공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작업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라고는 할수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연결 지점을 90도를 갖다 유지시켜서 연결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음새가 티가 나지 않게 되죠. 이렇게 좀 티가 나. 거스러기 같은 거 생긴 거는 제가 나중에 제거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제거하는 것으로.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완전 밀착이 안 돼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하자로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면서 커버를 해주는 걸로. 그러면 그 문제가 됐던 것을 커버를 할수 있죠. 자, 그러면 안쪽 면 끝났고, 이제 안쪽 면이라는 게좀 그런가요? 바깥. 제가 볼때 바깥쪽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안쪽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훨씬 쉽죠? 연결을 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한 번에 쭉 긁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긁는 듯이 긁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실리콘이 밀착이 되지 않아서 나중에 하자로 연결이 됩니다. 쭉 긁는 식으로. 지금 보이시죠? 지금 뭐 거의 연결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연결이 확실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쭉. 자, 이렇게 좀 오버된 것들은 그때그때 스크래퍼로 이용해서 수정을 해줍니다.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까먹어요. 지금은 조금 배가 부르는 것이 나왔는데, 이런 것이 나오면 인통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샤시 작업이 일단은 안방이 아니라 작은 방, 베란다 샤시에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아까 분해했던 크리센토를 다시 결합을 해주시는 거. 이것도 결합을 해주실 때 조심스럽게 해주셔야지, 아니면 지금 작업한 것을 버리게 되죠. 조심, 신경 써서 조심스럽게 나사를 시결을 해줍니다. 다행스럽게 어제보다 훨씬 낫네요, 제가 방송하는 게. 어제는 처음이라 그런지 영 어색했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부담감이 덜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두 번째 방을
아까 두 번째로